네 어, 일단 더빙입니다 제가 1년 전에 계약을 해줬던 방인데요 세입자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어, 이사 나간다고 하네요 여기가 원래는 보증금을 많이 안 받던 곳이었는데 제가 굉장히 좀 싸게 했어요 원래는 한 사천에 사십오 에 관리비 따로 이렇게 받으려고 했었는데 사천에 삼십오 만원 그리고 관리비 칠 만원 이렇게 계약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깎았죠. 그래서 임대인이 뭐 지금 살던 가격도 좋고 보증금을 조금 올리고 월세를 조금 낮추고 뭐 반대로 뭐 보증금 조절은 어느 정도는 해준다고 하시네요. 대신에 보증금 천만 원 올린다고 어 월세 십만 원 깎아주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해주고 여기가 위치가 되게 좋아요. 신림역에서 어, 5 6번 출구 쪽 패션문화의 거리 방면이고 해당 호수가 정남향에. 보면 창문이 두 개입니다. 어, 창문이 두 개니까 딱 봐도 방향이 굉장히 넓어 보이죠. 정남향이라서 제가 어, 영상을 찍었을 때는 뭐 지금도 영상을 잘못 찍지만 저 때는 더못 찍어가지고 채광을 잘 표현을 못해서 한번 채광 좋았을 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채광 음, 좋을 때의 사진입니다. 채광 좋을 때라기보다도 이제 해가 제대로 떴을 때 채광 어, 앞에 큰 도로가 있어가지고, 막힌 게 없어서, 최근 굉장히 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시는 분이 2월 20일까지 사신다고 해요. 일단 아직 직접적으로 통화는 안 되고, 임대인한테 들은 거라서, 다시 한번 제가 통화를 이제 오후에 어 해보겠지만, 또 지금 살고 있으면 짐이 또 있고 하니까, 그냥 비었을 때어 영상으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림역하고는한 500m? 600m 넉넉하게 600m 정도면 될것 같아요. 당연 히1층에뭐 현관에 어, 비밀번호 있고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이고 나온 층은 현재 어, 4층입니다. 4층. 그래서 저기서 이렇게 길이가 2m 60이었었고요. 이벽 벽에 저쪽 벽에서 저기 싱크대까지 아니고 에어컨 있는 이 벽까지가 4m 60입니다. 4m 60. 그래서 굉장히 큰 방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에 작 작은 방도 있는데 어, 물론 작은 방이 나쁘다 이건 아니지만 요 방이 굉장히 지금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왜냐면 다른 요 방은 제가 계약할 때 많이 깎아서 계약을 해서 지금 같은 가격으로 또 해준다고 하니까 일단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뭐 4천이신 분들 아니면 뭐 3천이나 뭐 5천도 어느 정도는 조율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다만 이제 여기 세입자가 어, 방을 이제 항상 보여 줄지 집에 있을 때만 보여 줄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거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그래서 요분도 딱 지금 1년 정도 지났거든요. 사신지 그래서 보증금이 한 1,000, 2,000 정도면 1년으로 얘기를 해 보겠는데 4,000 정도면 계약 기간 하면또 2년으로 해 달라고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주 채광 좋고 넓은 방 강추합니다. 재생 목록 누르시면 어, 천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어,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